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왜 악기를 들고 부세요? 라는 강의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, 안 누르신 분들만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또 해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. 꼭 좀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악기를 부시는 분들에게 보면요,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게 딱 악기를 몸에 딱 붙여가지고 잘 부세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악기를 들고 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들고 부시면 안 됩니다. 악기를 들고 불잖아요.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악기가 무거워요. 근데 이 목걸이를, 이 악기를 들고 불 거면 뭐하러 목걸이를 하고 하십니까? 소프라노는 목걸이 없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알토, 테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악기를 들고 불면요, 알토도 무거운데 테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고 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 악기가요, 이게 엄청 무거워요. 이 엄지손가락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오고요. 엘보우입니다, 이쪽에. 저도 예전에 악기 이렇게 들고 왔었을 때 굉장히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여기다가 엄청나게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정말 잘못 불고 있었더라고요. 이 악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악기 내 몸에 이렇게 붙여서 소리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악기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, 얘를 이렇게 그냥 갖다 대고서 불어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연주가 돼야 편하지. 물론 내가 프로페셔널에서 연주 멋있게 해야 되고 막 어떤 전문적인 연주를 해야 된다, 아 그러면 그런 건 상관없어요. 네. 근데 지금 내가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. 악기가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, 내 목걸이가, 이 목걸이에 내 악기가 딱 이렇게 매달렸을 때 안정적인. 그래서 이 목걸이를 되게 좋은 거를 쓰셔야 돼요. 튼튼하고 질 좋은 걸로. 이 목걸이에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.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그쵸? 그리고 이게 목걸이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옆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돼 멋있는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악기가 그냥 내 몸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그러한 목걸이를 찾으셔서 그렇게 해서 항상 하셔야지 돼요. 그리고 이 악기가 내가 굳이 이 악기를 이렇게 들면서, 왜냐면 안 그래도 테크닉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이 악기까지 들어봐봐요. 그러면 손 아파가지고 여기 손만 아프겠어요? 이게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아프고 다 아프게 돼요. 몸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악기를 들지 마시고 악기를 이렇게 그냥 약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내 몸에 딱 장착이 된 상태에서 이 넥이 내 입으로 딱 들어올 수 있게 하셔서 연주를 하셔야지 된다. 그래야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. 이거에 대한 것만 잘 돼도 굉장히 소리가 편안해지고요. 그 다음에 호흡 나가는 게 달라지실 겁니다. 뭔가 어색할 거예요. 내가 뭔가 밑에를 해야 되는데?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테크닉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.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겁니다. 요것만 바꿔서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시고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